나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국에서 유지지가 오게 됐습니다. 고릴라가 가슴을 치는 행동은 좀 자기가시적인 행동이에요. 고릴라가 이제 수컷 앞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겠죠. 좀 맛있는 걸 먹으면서 한 공간에 좀 친해지게 좋은 거 많이 먹고 서로 계속 바라보면 좀 더 친해지지 않을까 싶어요. 서툴지만 옥신각신하면서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나중에 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.